오, 맞지? 과열 상태. 과열 됐어요. 과열 상태에서 과열 평타를 몇 방 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못 쳤어요. 작작상해 진짜. 아, 저 똥 냄새 봐라 저거. 밑에서 똥이 올라오면 답도 없어요. 아, 진짜 딜 진짜. 진짜 세네요. 귀하나 수밖에 없죠. 네, 못하겠죠. 근데 방금 그런 상황에서 네. 어째 상대 딜을 넣으러 오잖아요. 네. 이컬 까고 맞딜하면 어때요? 원래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너무 쫄아있어. 어, 그러니까요. 너 위축돼 있는데? 네. 방금 제이스 스킬 다 빠지고 자, 근데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분팀 분위기가 바텀이 약간 지금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아주 약간 밀려요. 바텀이? 아주 약간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 포탑도 먼저 밀리고 그다음 브랜드 서포트라는 어떻게 보면 특이한 서포트인데 지금 뭐 바텀이 겨우 CS 킬 탑 이 세 개 밀리거든요. 네. 용도 밀리겠네 좀 있으면. 근데 이거를 어떤 한타 구동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아우씨. 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네, 해상도가 너무 조금 해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피가 너무 길어요 이게 너무. 아 그 얘기. 4대3으로 쓰세요? 그 1650 쓰거든요. 1600에 그건가 보다. 네 1600에 1080. 나 16대군데 무조건. 저는 1024에 700 어쩌고. 768. 네 700 어쩌고. 럼블을 거의 천판 가량 한 것 같은데도 CS 먹는 게 진짜 지금 CS에 광박관념이 생겼어요 지금. 지금 딜 교환을 원래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어. 아 이것도. 어 이거 죽은. 어 안 닿았어요. 다행입니다. 어. 원래 딜 교환을 진짜 막 열심히. 어 제이스 부킹 조심해야죠. 스타일인데. 어 저 스트레치 왔어요. 자, 자 제이스 자 궁지에 물렸어요. 잡았죠 이거는. 자 이콜라스. 무조건 잡았죠. 와 잘 당겼다 보짱. 자 전면 기다렸다 쓴 거야 기다렸다 쓴 거야 이거. 아 전면까지 스냅 판단 너무 좋아요. 자 진호고 더블킬. 아 멋있게 한 거 좋습니다. 굿. 메뉴에 나와. 야 방금 리신의 어그로와 쓰레쉬의 스킬 정확도 좋았어요. 그리고 럼블의 궁극기와 전멸 판단 마지막으로 카서스의 진홍고까지 너무 좋았어요. 강키 빼고. 네. 특히 럼블 궁극기 기다렸다 전멸을 예상하고 땄은 게 너무 좋았고. 그렇죠. 바텀은 이즈리언은 반성해야 되고요. 와. 근데 어, 이거 너무 크는데 카서스가? 이렇게 카서스가 되면 너무 큽니다. 네 웬만해서 질 수가 없어요 솔직히. 카서스가 지금 순식간에 4킬 했나요? 네. 호호. 비공식 지금 한 지금 쿼드라 킬. 미종님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못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다이아일인데 네.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까 쓰레쉬도 사실은 뭐 남탓하고 제가 좀 뭐라고 했지만 실력만큼은 실력만큼 잘하겠죠. 그러니까 다이아일이 있겠죠. 몸까지 챙겼어요. 지금 또 루비 수정을 두 개 샀죠 제가 지금. 왜요? 모르고. 실수예요? 두 번 누르 그러니까 용, 아... 용을 지금 먹었어요 용을. 치명적이다 이거. 근데 뭐 피 많으면 좋죠 뭐. 근데 지금 럼블이 기계 안 가면 합체할 돈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장은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은 좋죠? 라인전에서? 네. 그래도 아깝죠. 나중에 뭘로 워머그로 써도 되고. 워머그는 안 올리는데 나중에 팔죠? 좀만 쓰다가 결국 팔게 돼요 여러분. 중고 나라에 두 개 사야 사실은 그게 없어서. 와 이 사람 이거 봐 아래로 내가 피할 거를 예상했어. 그게 실력. 네. 작살도 그렇게 쏴보세요. 항상 그렇게 써요. 네. 근데 이게 그 사거리 자체가 달라요. 아 그렇긴 하죠. 제스가 네. 훨씬 길죠. 이퀄 있으니까 지금 나 지금 그게 안 나오네. 원래 이 사람이 그리고 되게 딱 잘하네요. 인파이터 어, 아웃파이터로 자기 딜 넣고 빠지고 계속 이걸 예 그거 너무 잘하네. 아 이 표현 좋다. 제이스가 정말 까다로운 건 아웃파이터이기 때문이거든요. 아 포킹 툭툭 건드리다가 들어오고 싶을 때만 딱 들어서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게 10레벨 대 10레벨이고 어차피 근데 저는 노코스트 챔프고 얘는 마나 쓰는 챔프이기 때문에 빨로 한번. 자 쓰레쉬 왔습니다. 지금 쓰레쉬 왔고. 아 포짱 로밍 타이밍이 살짝 보이는 거리에요. 저 위에 미니한 거. 네, 너무 티나는데요. 제이스가 또 마나가 애매해서. 딜교 잘했죠 지금 같은 경우. 딜교 잘했어 이번엔. 네. 포짱 너무 보이게 왔는데요. 대놓고네요 이제는. 그냥 가란 얘기예요 가란 얘기. 네. 뭔가 할 것 같은데 여기서 포짱님. 뭐라도 한번 보여주겠죠 뭐. 네. 전멸 뭐 네. 사용 선고라도 한번. 그건 이제 픽스 된다던데.
어디 와드 하나 꼽아주고 갑니다. 그래도 자. 안 가요. 강키를 아, 바텀을 버렸구나. 버렸어요. 어차피 바텀에서 지금 끝났으니까. 라인이 어차피 용도 먹었고 라인이 밀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키는데 CS만 생겨내는 거기 때문에 어이구. 어? 어 대마시야. 우와. 못 잡았어요. 정조준도 빗나갔어요. 이 와. 더 웃긴 건 럭스가 피한 거예요. 피했어요 방금. 네, 보고 피했어요. 와. 이지리얼까지 정준까지 계산했어요. 럭스가 큽니다. 카서스가 크는가 싶더니 다시 럭스가 커요. 럭스가 이거 미드싸움 치열한데? 아 방금 리신이 대격변 안에서 그 롱의 분노를 좀만 세게 찼으면 아프게 깔았어요. 아 네, 브랜드 서포시 서포 네. 어? 세시 저 열 잠깐만 기다렸다가 아 안되겠네 이거 어 탈진 어 스턴 걸렸어요. 이거 그냥 들교환해서 잡아야겠는데? 저만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일단 살고 어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아. 이퀄 있었으면 잡고 죽었을 텐데. 네. 오 깜짝이야 씨. 오 끝자락이 났어.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와 무슨 영화에서 교통사고 나기 바로 직전에 막 차 멈추는 것처럼. 그렇죠. 딱 멈췄어. 차가 앞에서 딱 멀리서 달려오고 오토바이 두 대고 쌩 지나가고. 깜짝이야. 네. 어 이거 재밌어지는데 경기가? 이 탑을 밀었다가 이제 다시 제가 이제 로밍형으로 바꾸죠. 이퀄라이저를 일단 지금 제이스가 지금 라인에서 킬각이 안 나오면 돌아다니면서 일단 이퀄 써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 루비 시작 때 루비 때 살았다. 체력 루비.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와 야, 만약에 기계 안 가면 돈 안 됐었잖아요. 그러면 실수로 루비 안 샀으면 안 샀을 것 같아. 안 났죠. 그때 하필 용이 산 거 용이 먹으면서 돈 들어와가지고 두 개 산 거거든요. 실수로 살았는데 게임이 흥하고 그것 때문에 게임이 흥해서 본인의 개인 방송 잘 되고 개인 방송 잘 돼서 실력이 늘고 프로로 데뷔하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실수로 산 루비 하나 때문에 받아줘.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로. 그래서 핑클의 노래 중에 루비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오늘 그녀를 만났어. 그래서 싸움할 것 같은데.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인전 그만하고 이제 싸움하고 싶어요. 한타를? 네, 빨리 차라리. 한타. 네. 한타력에서 이제 이퀄만 잘 깔아주면. 네. 근데 이거 탑이 깨지겠네요. 이상하리만치 오늘 CS는 좀 힘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 이게 CS가 너무 먹기 힘들어요. 이 화면 자체가 아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 약간 페널티는 생각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이게. 저도 이해해요. 네. 저희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게임각이라고 하거든요. 게임각. 게임각이 맞아야지 좀 하는데. 근데 저도 공감. 저도 사실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네. 여기서 게임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마크 맞았고 어 우선 볼게요. 자 이거 뭐 바로 한번 차줍니까 멋있게? 자 쿨 올 것 같은데요. 쿨 왔어요 지금. 왔어요! 잡겠.. 아.. 아 진짜 안다 안다 딸이다 이퀄라이저! 아아 까비까비 자르바로입니다. 땡겼어요. 땡겼어요. 네 브랜드도 왔는데 잠깐만 궁 쳤어요. 오케이 광키 오 안 튕겼어요. 광키도 왔어요 지금. 아 아깝다 근데 진짜. 네. 오 한키야. 오 사. 아. 오. 오! 야 포장. 포장도 잘했고 럼블도 잘했고. 이지도 잘했어요. 우와 럼블. 그 사이에 제이스 잡았고요. 집에 안 갔네 제이스가. 리신이. 럭스랑 드레이븐 지금 미드 있고. 뭐 미드랑 보스 타워가 좀 밀리긴 했지만.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많이 밀렸네 탑이. 많이 밀렸네요. 갑자기. 서포 브랜드 아닌가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 아이고 서포 브랜드인데 아마 뭐 라인처럼 템을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어 저 미드럭스인데. 어 이번에는 왜 어. 거인어리 때리고 라일라일을 준비하시나요? 네 라일라일을 준비하는 거죠. 왜? 라일 원래 제가 템트리 테크가 무조건 AD 캐릭이면 팔목 보호대 후에 라일라이를 가는 편인데 아. 한타 때 라일라이가 있는 이퀄은 진짜 아. 특히 이런 좁은 곳에서 싸움 났는데 제가 이퀄 진짜 라일라이가 뜨고 썼는데 진짜 잘 들어가면 지옥이야. 전파는 근데 왜 존냐를 가신 거예요? 전파는 그냥 저한테 너무 그 마린님이 너무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아. 한 타임 수비팀 안 가면 네. 욕먹을까봐 한 타임 살라고요. 어그로 한번 풀라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텐트리를 유동적으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어그로 끌고 그 화방이 그 스웨인이나 카서스처럼 그게 되거든요. 럼블도 화방 뿌리면서 조냐가. 잠깐만요. 너무 많이 나 보다. 어 서포 브랜드가 딜이 아까부터 서포 이렇게 세요. 완전 싸움 치열하네요. 자 리신이 와 먼저 파괴해줬어. 이야 와 전멸 빠졌어요 브랜드. 아 이거를 내가 걸고 싶었는데 지금 이즈가 없어서. 여기 이런 데가 맞습니다. 이런 데가 진짜 완전 럼블 존이. 자 럼블 존이에요. 럼블 존이에요. 자 싸워야 되는데. 자 럼블 존이에요. 어 브랜드. 어 폭킹 너무 아파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아 한타 때도 계속 열 관리를 안 해주면 너프 먹어가지고 진짜 열 관리 안 된 화방이 너무 약하거든요 지금. 자 경주기 지금 한 명도 안 맞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와 너무 우리 폭킹 너무 잘 맞고 이거는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걸어야지 뭐. 네 걸어야지. 자 딜 라인에. 와. 이야 럭스 못 움직여요. 럭스 못 움직여요.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우와. 지금 과열 상태인데 지금 저한테 어그로가 다 왔네요. 아이고. 나머지 딜러들이 이제. 근데 방금은 근데 좀 많이 맞고 시작해서 그렇지. 네. 럼블의 이퀄라이저와 카소스의 진홍공만 있으면 이제 반피로 시작해요. 각해범. 예. 뭐 그냥 보내주네요. 슬래시가 희생했어 이거는. 궁 써서. 오. 오. 333이네 333. 드래곤 뺏기 아직 안 먹었구나. 네 아직 안 먹었고. 와드는 항상 3개씩. 탑라이너가 와드 박아주면 굉장히 맵 컨트롤에 되게 도움이 되죠. 도움 되죠. 네. 드래곤 패턴은 어쩔 수 없죠. 자, 리신. 아, 실패. 아, 실패. 아슬아슬하게 1초만 빨리 왔어도 강타로 한번 스트레이 볼만 했는데. 내가 지금 그 CS를 무서워서 못 봤거든요. 근데 진짜 정육점 쿠퍼님도 진짜 못 먹었다. 서로 너무 딜라 그러니까 너무 계속 탑에서 싸웠어요. 네, 탑이 이게 너무 방송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탑끼리의 싸움이 안 되고 계속. 제가 볼 때는 오늘 나오신 아이디가 케인 앞에 게 너무 어려워. 아이디가 뭐였죠? 그냥 네. 케인. 네 그냥 케인님으로 갈래. 케인이라 불러주. 케인님이랑 같이 라인을 쓰는 모든 탑 라이너가 CS가 망하고 있거든요. 케인님이 오늘부터 게임을 많이 하면 탑 유저들 다 멸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탑 내가 먹고 싶다 진짜 인간적으로. 달라고 그래요. 나 먹으면 안 될까? 얘기해요. 먹 나 좀. 그냥 같이 먹어요. 같이 먹자. 네. 역시 팀인데요. 카소스가 다 먹겠네요. 하나도 못 먹어. 네, 카소스가 다 먹었어요. 네. 근데 딜이 카소스가 무슨 장판 딜이 저런가요? 아 근데 진짜 럭스 CS 보세요. 263개. 와 263개 23분. 게임 수준이 럭스 장인이라고 본인이. 네. 거의 뭐 이거 앰비션 CS보다 더 높은데요? 와. 30분? 아니 뭐 CS를. 제이스가 문제가 아니라 럭스가 문제인데요? 그렇네요. 아까 보니까 럭스의 그 포킹 한 방이 너무 아파요. 자 카스 진.. 오 장판 좋아요! 애매했어 방금은. 네. 약간 지금 뽀짱도 없어가지고 지금 근데 오 드라이브 제이스가 있는 조합에서 오 저거 잡았다 브랜드. 잠깐만 저거 위험한데. 아 포킹! 방어 제이스가 있는 조합.. 와.. 아.. 럭스.. 강캐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왜요? 누워있잖아. 왜요? 럭스 대마시아. 밟아버려. 가서 밟아요 빨리. 허리.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궁으로 그냥 한 타임 클리어를 해야 되고. 클리어도 해도 이거 뭐 안 되네. 이 타워까지 무너지면은 큰일 나는데 이거는. 솔직히. 오! 에이스 있는 조합에서 와! 럭스 속박 맞았어요. 아, 이거는 글쎄요. 일단 얘부터 잡죠. 그다음이 일단 이퀄라이저 또 남아 있고 꽤 아, 이거. 어, 그래도 어그 잘 끌었어, 포차. 아, 그래도 너무 컸네요. 강킨 님 딜 좀 퍼드라. 오케이. 자. 됐어? 욕소리가 어디서 들리네요. 네, 강키 네. 선수가 네. 강키가 이지리얼이 아까 얘기했듯이 플레이 2, 3 정도. 이제 이거 팔 때가 됐어요. 4, 4 어디 갔어요? 어 지금 리신이 밟아주러 가는 것 같은데요?
강키가 해설하기 잘했어요. 그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냥 해보는 말이 서로 아니다. 타이밍이 오는데 그렇죠. 그 자기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 네네네. 강키 같은 애들인데 나이 30 넘어가면 확 떨어지거든요. 도태니. 예. 아, 네, 저 444네요. 444. 나쁘지. 근데 아직까지 포기할 만한 상황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한타만 진짜 제대로 하면 되는데 럭스가 너무 괴랄해요. 픽. 괴랄이 뭐야? 괴랄이 뭐죠? 굉장히 괴상하고 무섭다 막 이런 느낌이죠. 괴물 같다. 지랄 같다 아닐까요? 괴랄인데? 굳이 안 물어봐. 네, 네,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고까지는 안 그러고요. 지금 뭐 우리 정글 쪽에 와드하고 이거는 그냥 끊어 먹지도 못하고 저런 거 혼자서 이제 CS 정리하는 거 정리하는 게 최고인데 럼블 KDA가 계속 444 올라가요. 네. 이번엔 지금 강키가 장인어른 섭외하려면은 자기 계좌에 꽂아달라고 하는 입금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 계좌 입금해야 됩니다. 제가 섭외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아 몰랐네. 저는 왜 섭외 안 해주시나요? 형은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너무 후자요? 아니 너무 많이 보여줬어. 오공을 너무 많이 볼 기회가 많았죠. 롤마켓이나 뭐 디테일한 설명 그것도 들었어요. 지겹나? 아니 롤마켓이나 뭐 롤바타에서 들어서. 네. 히비터 밀렸는데 아무것도 못하면 솔직히 우리한테 좀 이득이거든요. 왜냐면 라인이 밀리는 걸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히비터 이거 재생성 할 때까지만 좀 참고 안 잘리고 레벨링 하면 바로 안 뺏기고. 근데 계속 이게 빨리 그냥 한 번 팍 그냥 붙고 싶은데 그냥 아예. 럭스가 지금 럭스를 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같은 편들이 럭스 속 와 이 한 번에 저렇게 데미지 들어가면 진짜 와 죽을 뻔했어요. 2000년 미치겠다. 와 럭스 이따가 강키 끝 이거 게임 끝나고 강키 바지 한번 까볼게요. 사람은 보통 저런 상황 지리. 나 리신 죽었어요. 이거 막다가 아 어 브랜드 궁 제이스까지. 와 얘가 또 오른쪽으로 가네. 아 이거 피했어요. 피했어. 왼쪽인데. 왼 오른쪽으로. 예. 어. 이게 지금 또 드레이븐 이거 잠깐만. 미안.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오케이. 살긴 살았는데. 아 이거 럭스가 너무 세. 아 럭스한테 지금 어 이거 죽여요. 죽여봐 저마. 우와 드레이븐 구인버. 어 이거 진짜 수준이 비참한 거 다이아니까. 어 비참한 거. 럭스 아이템 매자이였네. 와 진짜 장인어른에서 진짜 게임 잘된 때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몇 명 잘된 분이 있긴 있어요. 예전에 게임이? 온라인으로 했죠 예전에. 예. 근데 요즘에 관전이 안 돼서 이제 모시는 건데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 집에서 하는 경우에 자신이 하던 환경이었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와서 하면 자신이 하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막 그 라인전 같은 경우에 제가 원래 라인 되게 밀고 이제 작골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오늘 지금 계속 플레이 자체가 계속 제가 타워에 있어요. 계속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안전한 플레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런 하드웨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와우 진짜 세다. 이지리얼이 지금 보시면 1분에 한 번씩 죽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시간 빼면은 나오자마자 5초 안에 죽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아 대설 수준인데 이건. 이거라도 잡고. 얘 진짜 럭스가 진짜 세다. 이거를 뭐 제가 보기엔 럭스 못 잡아요 이거. 럭스한테 욕맞당합니다. 럭스가 워낙 속박이나 이런 실드 이런 스킬. 와! 아 근데 뭐 죽죠? 와! 그래도 카우스 무기로 대회시가 무슨 마무리. 네. 강키 여기 먹방에서 멘붕한 것 같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해보니까 탑 챔프였을 땐 말도 안 되는 실력인데 신급 실력인데 갑자기 바텀 갈 때마다 이상해지더라고요. 제대로 된 한타가 절대 지금 안 일어나요. 럭스 포킹에 제이스 포킹 맞고 시작을 해서 한타 성립이 안 돼요. 그렇다고 파랑 이지가 뭐 해볼 상황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보신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지금 이지리얼 킬더스가 어떻게 돼요? 이지리얼이 366 데스 6어씨 템은 그래도 얼추 3개는 아니네? 얼건도 안 나왔네? 아
저는 저 광해검이 얼건인 줄 알고 3개는 나왔네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얼건이 아니에요. 재료죠. 재료. 재료였어. 재료. 김치찌개로 따지면 김치도 아니에요. 두부 같은 존재. 네. 이거 역전 가능성이 있네요 혹시? 진짜 기적의 안타. 그림 같은 안타. 시작하고 뭐 이렇게 네, 하면 자르고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지금 이렇게 포킹 맞잖아요. 풀피로 시작해도 힘든데 포킹이 너무 강력하고 이거 너무 아 너무 아픈데요? 어! 와 미치겠다. 저거 타겟팅 스킬이에요? 이지렬 미간 조 뭐지 이게? 어떻게 인중에 딱 들어가지? 아니 사실 이지렬을 뽑는 이유가 뭐예요? 피아를... 피견 이동으로 피아라고 뽑는 거잖아요. 이동기가 일단 장점이 있는 그럼요 원딜 중에 어떻게 보면 뽑기 나온 챔프 아니에요. 그런데 이동기가 워낙 판정이 좋아서 그런 이지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반대로 말하면 럭스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럭스의 메자이가 드디어 20스택이 쌓였습니다. 럭스 메자 20스택이요? 네. 이거 폭장 걸 좀 살려주죠. 살리기 양구. 자 20스택 럭스 와요. 20스택 럭스 와요! 차라리 이지리언 와 아. 차라리 여기다가 이퀄런 썼으면 저거라도 잡는데. 네. 드레이븐한테 궁수지라는 말이 나왔죠. 아. 이지리얼 정조준이 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메자이가 20스택이 한 개라는 게 다행이네요. 아 솔직히 이거로 잡은 건데 이 사람이 퀵실입니까? 아 정화구나. 정화로 또 끊었어요. 이거 그 점화를 이지리얼 못 넣어. 어? 어? 아 자주 맞았어. 아 부호 맞았는데 죽었어. 그냥 이번 판은 솔직히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평타 쳤는데 그냥 그 한타에서 조금 부족한 그런 그렇게. 와 방금 어떤 느낌이냐면 밖에서 싸는 건 똥이잖아요. 근데 저 안은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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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다. 와. 집에서 이게. 야 이건 솔직히 럭스가 럭스 아니겠네요. 럭스가 너무 잘했네. 야 무슨 그 탭 누르면은. 부활 시간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스킬을 와 원콤 나올 뻔했어. 오늘도 이거 방금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렉스로 다운 받아봐야겠는데 한번 진짜 와 다시 보고 싶은 명장면인데 강키는 해설하기 참 잘한 것 같아요. 강키 그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타이밍을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예. 네. 제 16렙이라 궁이 굉장히 셉니다. 이길 수 있어요. 내 궁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길 수 와. 와. 아니 아니. 암살자 챔프예요 완전히 저거는. 어차피 바지에 똥 많이 쌌으니까 그냥 많이 싸고 갈아입죠. 버리죠 그 바지. 세탁하지 말고. 네, 원래 암살자 캐릭터에 아칼리나 뭐 카직스나 이런 게 조금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큰 럭스는 멀리에서 암살하는 진짜 노리스크 진짜 무섭죠. 노리스크 암살자. 근데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렇게 크기가 사실은 럭스로 아. 진짜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 정글에 지금 와드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갈 수도 없죠 사실. 나갈 수가 없죠 지금. 강키님이 죽는 것 자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강키님 네. 마음도 이해가 가요. 누가 죽는 누구든 아무튼 죽은 거였는데 지금 강키님이 죽은 와와 이거를 럭스님 아이디 바꿨으면 좋겠다. 닉변했으면 좋겠다. 강따먹으로 이거 봐 한 방 와 반 이상 있었는데 체력이 럭스 20스택에 지금 업체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럭스님 이거 진짜 섭외해야겠는데요? 너무 근데 몰라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그 초반에서는 괜찮았는데 초반 분위기는 그냥 이거는 한타구도에서 뭔가 폭풍당하고 시작하면서 아까 드래곤 쪽에서 한타 패배한 것부터 뭔가 아니 지금 뭐 럭스 저거 주문력 한 700, 800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요? 경기 이 경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뭐 사실은 강키와 뭐 포장이 네. 나는 장인어른 장인을 좀 도와준답시고 같이 마스터치를 해서 럼블 픽하게 해주고 캐맨도 뭐 배내주고 이랬지만
사실 그냥 가만히 본인들 게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떤 이들의 어떤 도움의 손길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지나가줄 때 지나가줘야 되는데 네. 안타깝네요. 아 물론 강키나 못했다는 게 아니라 미들 럭스 상대 미들 럭스가 너무 잘했고 한타 캐리력이 나왔네요. 결국에는 럭스도 럭스인데 상대팀 다 잘했어요. 잘하기도 네. 제가 진짜 여기 시작하기 전에 네. 이거 하기 전에 딱 이제 그 전날에 랭크를 했어요. 그래서 럼블로 3연승을 해가지고 네. 딱 80점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되겠다 이번에 진짜 되겠다 해가지고 딱 80점 찍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아 연습 좀 하고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솔론을 돌렸는데 7연패를 하고 80점에서 지금 하루 만에 43점이 아 점수 좀 아깝죠. 아 근데 솔직히 점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아까운데 방송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네. 아 이거 방송 걱정하지 마세요. 방송 좀 우리가 할게요. 방송은 이미 잘 뽑혔어요. 아무튼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게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저도 이제 게임이 잘 돼야 되는데. 네, 방송은 충분하니까. 자 기회는 있습니다. 저희에게 3경기가 있어요. 마지막 게임인가요? 마지막 경기. 3경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3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던한 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